안녕하세요. 에리아즈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번 비디오를 토요일 날 TV에서 나오는 생중계를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화면을 찍었다가 일요일 날 오전에 이제 올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인데 시위대가 있었고 평화적인 시위를 종료할 즈음에는 또 약탈과 방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우리가 또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은 소셜미디어, 그 트위터나 요즘에 한창 뜨고 있었던 틱톡에서 경찰의 폭력, 미국 경찰이 최루탄을 얼굴에 이렇게 뿜어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대학생과 대학교를 졸업한 딸이 있기 때문에 제 자녀들이 저와 제 남편을 또 교육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런 거 봤느냐, 이렇게 또 알려주는 것도 있고, 가족 내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는, 저희랑 좀, 갈등을 빚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갈등이라는 게 이제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세대가 한국에서 80년대, 1980년대에 많은 데모를 다 겪어왔던 그런 일들을 미국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것. 단, 이게 정치적인 민주화 항쟁이 아니라 이거는 인권에 대한 문제고 오래된 백인과 흑인과의 그런 갈등. 여기서 오늘 비디오에서는 제가 며칠 동안 참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느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될수 있는 대로 자료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디오 좋으시면 일단 엄지척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지금 최근 일주일간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그런 정리며 또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백인 경찰관이 바닥에 목을 누른 상태로 8분 46초 동안 목이 짓눌려 있었고 2분 이상 동안 움직임이 없이 숨을 쉬지 않는 그 사람이 I can't breathe. 내가 숨을 쉴수 없어. Please, 제발 숨을 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장면은 되게 TV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미 의식이 없이 땅바닥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 그리고 계속 목이 눌리는 모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숨을 안 쉰다, 의식이 없다, 좀 확인해봐라,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장면까지도 여러 사람의 찍은 뭐 영상이나 CCTV를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고요. 그 비디오를 보고는 아무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되게 불쌍하고, 사실 이런 게 처음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14살짜리 흑인 여자아이를 백인이 무차별하게 때리면서 뒤로 손을 꺾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비디오를 그렇게 찍는데도 백인 경찰이 흑인에 대해서 그게 진짜 잘못이 있던 없던 간에 어떻게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게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군요. 특히나 조지 플로이드의 경우에는 어떤 가게에서 20불짜리 위조 지폐를 쓰려 하다가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위조 지폐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밖에 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퀘스천하고 핸커프 하면서 생긴 일이거든요. 한국에서 흔히 얘기할 때뭐 강제 진압이다, 공권력 남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흑인들한테는 everyday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사람들이 피하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다른 사람이 딱 보고 안에 흑인이 있으면 안 타려고 한다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알게 모르게 매일매일 이러나고 있는 거죠.
시간을 앞으로 돌려가지고 오늘의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도 할리우드의 대단히 사람들이 뭐 한 8천, 9천 명, 만 명 이상 되는 것 같다. 얼추 세어봐도 한 30분 이상을 계속 그 자리에서 마치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끝이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인다. 인산인해다. Sea of people. 그리고 rainbow of people. 인종이, 여러 가지 인종이 다 나왔다. 예전에는 이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시위를 할 때는 흑인들이 주로 모였었는데, 이제는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 아시안까지도, 그리고 라티노도 다 함께 마칭을 한다. 그래서 오늘의 그 6월 2일에 현재 상황까지는 마칭. 사람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행진을 하고 약간 퍼레이드 비슷하게 페스티벌 같이 나도 동참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주변에 봉사자들이 물을 나눠주고 스낵도 나눠주고 그런 광경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어제까지도 약 3시 되면 꼭 약탈자들이 시위대에서 빠져나와서 약탈을 시작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산타모니카에서 또 다운타운에서 뉴스에 잡혔던 그런 카메라에 나온 그 약탈자들은 거의 흑인이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평화적 시위를 저해하는 그런 의미를 흐트리고 무슨 방화가 일어나고 그럼 분명히 시위대가 했을 것이다. 경찰차가 타는 게 분명히 시위대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제 흑인들이 다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경찰들이 자기네 그 경찰차를 부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목격을 해서 카메라에 담았고요. 그리고 약탈을 하고 박스들을 막 훔쳐가고 있는데, 경찰이 박스를 같이 훔쳐서 자기 트렁크에다 넣는 것들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소셜미디어에 많은 그 이면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면들을 또 종합해서 듣는 게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더라고요. 해시태그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물정자 해가지고 LA protester, LA protest 이런 거를 만약에 본다면 뭐 뉴욕 protest, 뭐 BLM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런 BLM 이런 거를 해시태그를 해보면 거기에 매일매일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또 트위터,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되게 좋아하죠. 근데 그 트위터에도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공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지는 그 상황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프고, 거기에 인볼브된 사람들, 뭐 경찰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는다든가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또는 앉아서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나오더니 최루탄 가스를 얼굴에다 그냥 확 뿌리는 거죠. 그런 거는 진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멀리서 조준을 하게 했지만 사람을 향해서, 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나중에 분명히 처벌이 됐을 거거든요. 됐나요? 오늘은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큰 인파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그냥 경찰이 그 앞에서 오르가나이즈 하는 쪽의 사람들을 맨 마지막에 어느 정도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움직였다 그러고, 지금 현재 3시 12분인데 경찰과 맨 앞에서 오르가나이즈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스피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LA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거기는 파크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들 앉아 있거나 무릎을 한쪽을 땅에 대고 이렇게 들고 자기가 만들어 온 그런 피켓을 들고 아주 이렇게 평화적인 소리 없는 시위를 이제 오늘 한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리우드 뒤고요. 또 벤나이스는 바로 옆쪽이기 때문에 어제 계속 조마조마하게 지냈고요. 어제 이렇게 라이레이드나 또 상점들 털리는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처음에 기아자동차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를 타고 나갔던 그
빌딩 앞을 계속 지금 지나다니는 거거든요. 제가 다 매일매일 다니고 또 거치고 제가 아는 상점, 어저께 털렸던 그런 라이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스타벅스도 가끔 갔었고 데니스도 갔었기 때문에 제가 가는 지역, 제가 사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무거웠고, 아주 가까이에 이제 뭐 상점들 몇 개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나, 어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냥 뭐 드레스샵 같은 것들은 다 앞에 판넬을 다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어제까지도 조금 그런 약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메시지가 조지 플로이드의 그 브라더, 형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바이올런스, 약탈과 이렇게 뭐 무력적인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 조지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자제해 달라는 이제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계속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야밤에, 밤에 관련 없는 그런 동네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냥 범죄자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거는 시위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봐왔고, 그리고 저희 딸이 저를 움직였고, 저도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보아오니까 제가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그들이 오래된 그런 갈등, 처음에 아프리카에서부터 노예로 끌려와서,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인간 같지도 않은 취급을 당하고 미국에서 살아왔으며 그야말로 노예 해방이 된 그런 역사를 우리는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또 교육도 낮고 소득도 낮고 가난한 계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구조라 그럴까요? 사회적 시스템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는. 그렇지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는데 우리는 방조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우리 딸들하고 저희와의 대화는 이런 걸 시작을 했어요. 엄마 아빠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은 거를 봤느냐. 그래서 우리 비디오를 봤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 남편도 나도 그 백인 경찰은 잘못한 거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자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액션을 취하라는 말이지? 나머지 두 명의 경찰관이 그 등 쪽을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사실 세 명이 누르고 있었고 또 한 명은 서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 사람 숨 안 쉰다, 가서 체크해 달라 그랬을 때 심지어 밀쳐내기까지 하는 그런 아시안계 쪽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 같진 않고 이렇게 라스네임이 좀 우리나라 쪽은 아니었어요. 여하간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해를 한 사람들 지금 두 명은 아직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기소를 하게 해달라는, 그 세 명 모두 기소하라는 그런 청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인을 하는 거, 같이 동참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그게 이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그걸 했고요. 아마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제가 그걸 하고 이제 사실은 뭐 그냥 내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딸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한 10시경에 쓱 올렸더니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엄마 그거 올린 거 봤다고. 사인하는 데는 뭐 스테이러스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름, first name, last name, email address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네이션, 기부를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인을 했던 그 청원 그 사이트에서 이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이렇게 광고같이 뜨는 그거에 일단 서포트를 사실 했었고요. 저희 아이들은 토요일날 그렇게 이게 페어팩스 그 길이 이제 그로브 바로 앞에 쪽 이제 길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사실 가슴이 아픈 게 내가 다니는 그 길이고 거기 맛집도 들어가고 물론 내가 운동화 사러 가는 일은 없었지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좀 약간 훌쩍이고 이렇게 좀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난번 비디오를 올렸던 그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더라고요. 한 8시 전에 나가서 이제 거리 청소를 나갔었는데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서로서로 사람들이 서로 고맙다고 하더래요. 나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참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본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참여가 되겠습니다. 액티비스트 사회운동가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애슐리도 사실 자기 개인적으로 잘 몰랐지만 그 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여러 가지 기부 단체가 또 이게 믿을 만한 건지 또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유튜브 사이트에서 거의 한 56분짜리 비디오를 올려놓고 그거에 이제 광고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광고를 스킵하지 말고 그냥 틀어놔 달라.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봐달라. 그러면 거기에 붙는 광고 수익을 자기가 다 모아가지고 도네이션 하겠다.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있으니까 이 비디오 다 보시고 밑에 아래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그 비디오를 한 번만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나랑 관련 없는 일인데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옛날에 92년도에 LA 코리아타운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던 거는 사실 한인들을 처음에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 거다 아시잖아요. 백인 경찰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너무 많이 구타를 당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LA 쪽의 경찰들이 다 베벌리힐스 쪽을 막고 있었고 이렇게 할리우드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게 지난번 제 친구가 이게 산 증인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오지 못하게 아예 군인들이 위하고 옆을 딱 막고 그 밑에가 이제 코리아타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해가 있었던 거고, 어저께 인스타그램이나 오늘 신문에 올라온 거를 보면 일단 코리아타운 주요 요소에 국가 방위대라 그랬던가요? 그들이 이제 와 있어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고마운 거를 좀 느끼면서 92년 LA 폭동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12시 자정에 무슨 핸드폰 가게가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털리고 그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그거는 시위대가 아니에요. 이런 평화적인 시위라는 사람이 들이 12시에 나타나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약탈자고 좀도둑들이 인근에서 깽이 하거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요일날 봤을 때는 분명히 막 산타모니카에 그런 데를 부시고 들어가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흑인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어떤 그 비디오를 보면은 백인 남자가 막 유리창을 부수고 있으니까 흑인이 뺏으면서 너 부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 거죠. 누구나 들수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시위가 일어나면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을 해가니까 이런 시위는 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시위 자체가 나쁜 거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거를 정리해 나가는 게더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나쁜 사람들은 뭐 어디서든 사실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솔직히는 지진보다도 코로나보다도 요즘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민주화 항쟁과 노동자의 시위와 데모와 조직적인 단체 활동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시스테믹하게 좋은 쪽으로 상승 발전해서 자리를 잡은 케이스고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의 경찰들이 그런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무식하고 잔인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백인들도 모든 인종이
계속 보여지는 모습이 변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평화적 시위에 나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6월 8일 날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그 백인 경찰의 첫 법정 출두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날까지도 계속 갈 것이고, 그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이게 제2의 또 뭔가가 6월 8일 이후에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코로나로 완전히 자가 격리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다 비즈니스들을 문 닫게끔 하고, 비즈니스를 여는 그 주말에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해석하게도 저녁 8시까지 통행 금지가 저녁 6시. 지금 베벌리 힐스는 오후 1시예요. 비즈니스는 다 오후 1시에 문을 닫으라고 그러고, 주거자들은 오후 4시 이후에 나다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참 이게 무슨 사는 겁니까? 이 통행 금지를 만든 이유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서 체포할 수 있게끔 하려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위대도 빨리 해산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경찰들이 시위대 앞에서 이렇게 많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약탈자들이 있는데 한참을 해도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경찰들이 어디 있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자꾸 성공을 하면 반복적인 약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해도 경찰은 안올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들 바빠. 저기에서 지금 한이라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좀 약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권적인 문제이고, 여러분들 다 세월호 때 우셨죠? 아마,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다그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하셨을 텐데, 지금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무차별하게 죽어가는 흑인들이 매해 생기고, 매달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디오에 자꾸 보여요. 유튜브에도 보이고, 인스타그램에도 보이고,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 찾아서 볼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비디오는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는 그 유튜브 링크는 비디오 아래에다 걸어 놓을 거고요. 마음으로라도 참가를 하신다면, 그래서 앞으로 좀 부탁을 하자면, 적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인종차별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아시안으로서 미국에서 인종차별 받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인종차별, 더 깊은, 더 심한 인종차별을 흑인들은 받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모든 게 일어나는 게한 10분 거리, 이쪽으로 저쪽으로 10분 거리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헬리콥터들이 이렇게 좀 가까이 이 마을을 돌 때마다 좀 불안하고, 또 경찰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빨리 지나가고 그러는 것이 되게 불안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비즈니스를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뭐 거의 4시에 문을 닫고 그냥 철수.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다 저와 비슷한 심정으로 되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시고 불안하고, 또 저희 같이 이제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떤 피해를 받지 않을까, 괜히 난데없이 그런 걱정도 생길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코로나는 계속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뉴스 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계속 생방송을 하는 게 있어서 그걸 계속 틀어놓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사실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고 이러고 있구나. 그것도 마음이 울컥하지만, 이렇게 해도 미국이 그렇게 변할까? 미국의 백인들이 그렇게 변할까? 이미 어저께 대통령은 이런 시위대 자체도 다 빨리 막아버려라, 빨리 해산시키라고 모든 주지사들한테 약간 명령하고,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씁쓸합니다. 네. 이 비디오 엄지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